유부단에서 그런가? 난 진짜 귀알품. 광고 같은 거 보면 다 진짜인 것 같고 그렇다니까? 크크. 난 절대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. 크크. 나도 크크. 상대가 하는 말이 좀 그럴싸해 보이면 뭔가 믿게 된다고 할까? 다들 줏대 없다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어. 크크크. 맞아 맞아 크크크.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해? 그거 공감 크크크크. 우리는 주변에 호랑이나 사자처럼 똑부러지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. 난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문제인 것 같아. 내 기준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의심없이 100%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서.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. 크크. 그래서 너 유영이 사기당하기 쉽다고 하잖아. 크크.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귀가 얇다는데 진짜 맞는 것 같음. 내가 귀 얇은 사람들한테 조언 하나 해줄게. 항상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. 그럼 남의 말에 안 휘둘릴 수 있다고? 어때? 간단하지? 그걸 조언이라고 하고 있냐? 난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고 생각함. 남의 말을 너무 믿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 고집이 있는 것도 문제임. 고집쟁이인 너가 그렇게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는데. 크크.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닌지 객관성 있게 보면 대충 알겠던데.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데 말이야. 귀얇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다고 할까? 그래도 본인이 귀얇은 걸 인지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. 그치. 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진. 뭐 잔소리는 덤이고 크크. 그냥 잔소리하는 게 좋은 거 아님? 크크. 이 말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. 그럼 잔소리할 일을 만들지 말라니까. 크크. 귀 얇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. 맞아.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죄가 월등히 많다잖아. 양심이 썩은 인간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야.